너가 울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나 너네가 기다리잖아 라는 말을 하는데 내가 얘네가 기다리니까. 그래서 나는 얘한테 그랬거든. 현아야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된다. 우리 천천히 가도 되고. 그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를 그냥 나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 빨리 못해. 미안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 하면 우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너네 정산 줄 때도 나 돈 안 받고 너네 나눠 주라 그랬잖아. 야. 회사는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행사한 거. 그때 나 전화했잖아. 대표님 금액이 거의 한 뭐 두 배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야 현아가 일단 그냥 자기는 안 받겠다고 그냥 회사 거까지 다 주래. 와. 제 사비로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사실 투자금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기 인정받는 그룹이 근데 원하는 대로 무대를 하게끔 하고 싶어서 그냥 그쵸.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개인 돈으로 다 한 거예요? 네. 100% 아. 그 이유 때문이고 투자는 사실 받으면 얼마든지 바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더 많은 금액으로.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거 이상으로 맞아. 더 필요한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고 빚을 아직도 갚고 있는데 정말 막 9개월 동안 헤어 메이크업 이런 비용을 한 번을 못 냈었어요. 9개월 동안 이제 그 9개월치 밀린 거를 제가 어느 날 이제 정산을 딱 한 날이 있었어요. 다 하고 40만 원이 딱 통장에 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뭐 저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 사랑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몇 달씩 못하고 있는 게 나는 진짜 그냥 속상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막 너네한테 무서워 이거? 묵은지 못 참지. 하면 안 되니까. 울면서 김치 퍼주니까. 내가 티라서 몰입을 하다가도 내가 울면서 김치를 퍼주니까 웃겨 나는 지금. 하나만 하지. 아 근데 어쨌든 우리 어반을 위해서 앤드류를 위해서 희생해준 시간 때문에 현아가 생각하던 그 자유롭게 하는 걸 지금 얘 덕에 하고 있으니까. 아유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우리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때 현아 막 그 전화 받고 그랬을 때 류 대표님한테도 막 전화 계속 드렸거든. 드려가지고. 요즘 어떠냐, 상황이 좀 어떠냐. 그러면서도 류 대표님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는 한 번도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한 적 없어. 우리 대표님, 내가 근데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있다니까? 내가 완전 인정, 완전. 내가 류 대표님 꽉 잡고 있었잖아, 지금 10년을. 너는 그때 기억나? 대표님한테 어떤 사람이 막 쌍욕했다고 우리 앞에서. 진짜? 근데 그때 괜찮다고. 우리가 그 일을 힘들어할까봐 모욕감을 그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나는 그때 내가 무조건 성공하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괜찮아 진짜 뭐. 나는 괜찮아, 괜찮아. 어쨌든 너희들 잘 케어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 난 괜찮아.